말랑이 있다고 약 올렸겠다 나를. 오키님들도 친구가 장난감 갖고 있어서 부러웠던 적 있나요? 그랬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히히히히히. 어? 아! 아! 터졌다! 아! 터졌잖아! 아! 엄마한테 겨우 쫄아서 겨우 산 말랑인데. 아! 포도송이 말랑이를 만들 거예요. 워터파크 대포물총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 대포물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겉을 감싸고 있는 이 망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 대포물총을 뜯어볼게요. 이야, 요렇게 오픈. 그러면 겉을 감싸고 있던 그물망이 짜잔 나왔습니다. 이 대포물총이 얼마나 잘 써지는지는 나중에 계곡에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그때 확인해 볼게요. 오리온한테 싸야지. 키키키키키. 풍선 안에 슬라임을 넣어줄 건데 이건 제가 어제 산 야광 슬라임이거든요. 요즘은 야광 슬라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야광은 한번 어떤지 만져보고 놀아볼게요. 으악! 오! 우와, 향기가 멜론 향기가 나네. 오, 어떨지? 오, 슬라임이랑 느낌은 똑같은데 밤이 되면 야광으로 빛나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밤에 확인해봤는데 진짜 야광으로 빛나더라고요. 오, 야, 오, 바풍! 아, 어, 어, 오, 바풍! 야! 오, 엄청 커! 아. 그럼 먼저 풍선에 슬라임을 넣어주겠습니다. 풍선을 먼저 이렇게 부른 다음에 물병 안에다가 슬라임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야 들어갈 것 같아서.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꼬아주고, 그 다음에 이야, 풍선을 입구를 안 돼! 풍선 입구를 이게 물병에 꽂아줘야 돼요. 할 수 있다! 좀만 더! 그런 다음에 바람을 뽑아주고 이제 이걸 뒤집으면 슬라임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색깔을 바꿨어요. 이거 꿀젤리처럼 이렇게 누르면 밑에 나오는 게 보이나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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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야광이라서 아예 투명 색깔로 바꿔야 야광이 보일 것 같아서 투명 색깔의 풍선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슬라임이 야광이기 때문에 밤에 잘 보이겠지? 기기기기 모비기. 이렇게 밑에 슬라임이 차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슬라임을 넣어줬죠. 그 다음 바람을 쭉 빼고, 자, 요 정도 남기고 풍선을 묶어줍니다. 오, 이 풍선 촉감이, 오, 그냥 만져도 느낌이 좋은 슬라임을 풍선에 가둬두었으니까 손에 묻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와, 아까 미리 뜯어놓은 그물망으로 이 슬라임 풍선을 감싸볼게요. 슬라임 풍선을 넣고 그다음에 이쪽을 잘라주겠습니다. 가위로 잘라주고 머리끈으로 튼튼하게 묶어줍니다. 과연, 아, 어, 아, 이게 되긴 하는데 좀 제가 예상한 것처럼 잘 안 나와요. 대 실패. 그래서 이 천사솜털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사솜털을 넣고 물풀을 넣어주시고 리뉴를, 오, 이 정도 섞어볼게요. 우와, 이렇게까지 섞어줬습니다. 제발 이번에 성공하길. 이제 이거를 물병에 넣어줄 거예요. 공병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마지막을 묶어서 완성해주었습니다. 오, 느낌은 굉장히 말랑이랑 똑같은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해서 포도송이 말랑이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가짜. 이건 내가 만든 거. 진짜는 아까 터졌는데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후,
가짜는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눌릴지. 오, 됩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돼요. 우와, 재밌다. 잘 만들었다. 키키키 키오비키. 이거 우와, 이렇게 잘 만들었죠? 자. 아, 터졌다. 만지고 놀다가 터져버렸어요. 아하. 그럼 이거는 제가 갖고 놀고, 이거는 설아랑 텔라가 지금 우리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와서 랜덤 박스를 만들어 오기로 했어요. 어떤 게 들어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저도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만들어야 돼서 랜덤 박스 보트를 준비했어요. 저는 설아한테 만들어지기로 했고 텔라는 저한테, 그리고 설아는 텔라한테 만들어지기로 했지요. 설아한테 선물할 포도송이 말랑이를 포장해 볼게요. 사실 포도송이 아니야. 미안하다. 체크리스트. 오비키와 백설아의 관계, 절친, 절교, 좋아함, 사랑함, 중복 체크 가능. 어디에 체크할지. 다음 설아한테 줄 거는 아주 간단하면서 예쁘고 재밌는 만들기를 해볼게요. 한 6에서 7cm 되는 지퍼백에 물풀을 넣고 반짝이를 넣어주면 꾹 닫아주고 만져주면 재밌는 장난감이 뚝딱 완성돼요. 아, 만들기도 간단한데 너무 재밌다. 이것도 설아 선물로 포장해볼게요. 여기에 포장으로 쏙 넣고 닫아주면 끝!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비밀이에요. 이거는 비밀의 선물. 아무도 모르는 1등이야. 1등 엄청 좋은 거고, 3등은 이걸로 해줘야지. 아! 좋아하겠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장해보겠습니다. 완성! 좋아했으면 좋겠다. 오키님들, 설아가 좋아할 것 같나요? 설아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천사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비키야! 어? 설아 왔다. Yo, what's up, 비키? 텔라도 같이 왔어? 어, 우리 랜덤 박스 준비했어. 기대된다. 좋아, 다 같이 열어보자. 좋지요. 우리 오키님들도 어떤 랜덤 선물이 들어있을지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돼요. Yes, I do. 좋아,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신나게 열어보자. 아, 왜 다음 영상에서 열어봐요? 지금 열어봐요. 아쉽지만 우리 다음 영상에서 같이 열어봐요. 열어봐요. 아참, 오늘 포도송이 말랑이 만들기